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두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수 저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 전남 9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꾸려진 시민대책위는 다음 달 6일 서울 종로구 맥쿼리 사무실 앞에서 인수 저지 투쟁을 벌이고 맥쿼리 측과의 면담, 국회 소관 상임위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도시가스의 공공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수 저지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